아, 감사합니다. 막 목소리에 그 캐스트님이 번호를. 아, 그러니까 아니,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신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칭찬 처음 들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아서 원래 영광이었어. 내 땅에 하지 마. 처음 올라가보는 마운드 움직이기 전에 한 번씩 올라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처음 올라가보는 시구 때 한번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걸 확인을 못했는데 올라오니까 막 높지는 않은데 막 그렇다 멀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구 때는 엄청 긴장되고 엄청 많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이제는 생각을 하고 던졌으니까 아이스티 두 잔이나 초콜라떼 한 잔. 무슨 아이스티? 초콜라떼. 아. 아이스티는 비녀 거예요, 비녀 거. 아. 멋있다, 지금. 무슨 아이스티 하나? 예, 두 개요. 예. 초콜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응원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먹고 올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57 가나요? 네. 아프지 않으면 뭐 해볼 말 것 같아. 얼마나 귀여워.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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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날이 아직 안 준영이 형, 대한이 형. 대한이 형. 저희 말고는 제일 어려운 야수 중이세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대한이 형.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영이 형. 뭐가 맛있어요? 초콜라떼. 초콜라떼 저희 대표팀 사이에 대한 필요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시강이 2020년 썸네일 잘 먹었습니다. 여기 써주세요. 남자는 뭐 자신감 빨리 요즘은 한 게임 한 게임 나가는 거에 되게 즐겁게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즐겁게 하는 만큼 또 좋은 활약 나오는 것 같아서
신입 때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많이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됐던 것 같고 팀 분위기 자체도 되게 밝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되게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승도 이어나갔던 것 같고 시범 경기 좋은 성적으로 마쳤던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보다 더 좋은 이제 경기력으로 창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이기는 거는 당연히 기분이 좋고 우선 선수단 모두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올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기대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선은 투수들도 많이 좋아졌고 어린 친구들이 작년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고 타격 쪽에서도 초구부터 자기 공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두르니까 또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 알 수 있었고 또 주루 플레이에서도 또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시즌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한 단계 다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은 시즌 잘 준비해서 빨리 팬분들 만나 뵙고 싶고 올해 잘 준비했으니까 또 좋은 결과로 좀 올해는 좀 더 높은 순위에서 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저희 선수들 목표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팀들이 너무 다 잘해가지고 시범 경기에서 이렇게 패를 안 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렇게 다 이겨서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시즌 들어가기 전에 다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이제 드디어 이제 시즌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니까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수 모두 준비를 좀 열심히 잘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특히 불펜 투수들이 확실히 몸을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꼭 마무리가 아니어도 던져서 포수 글러브까지 공이 간다면 부산 변수에서 오래오래 야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올해 캠프에서 좀 준비를 열심히 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승리를 할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준비 너무 잘한 것 같고 저도 부산 팬 입장으로서 개막전 꼭 승리하고 싶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래도 개막전을 좀 잠실에서 했었어야 됐는데 올 시즌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좋은 성적 내서 다시 개막전을 잠실로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저희 팀이 또 다시 한번 강팀이라는 걸 또 느꼈고 시범 경기 처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있어봤는데 좀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 선배들이 리드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합을 많이 못 나가가지고 나갈 때마다 좀 더 집중하자, 좀 더 뭐 잘하자 약간 이러면서 했는데 또 의지 선배나 뭐 승현이나 기현이나 리드를 또 잘해줘가지고 좀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고 그냥 제 볼 편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 경기 때 또 이렇게 좋은 또 성적을 또 거뒀는데 시즌 때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또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파이팅해서 올해도 또 우승할 수 있는 두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안 아프고 저는 시범 경기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무패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선배님들 많이 앞에서 점수도 많이 내주시고 이제 투수들도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잘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무패로 이제 시범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개막 엔트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게 된다면 팀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해서 잠실 마운드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캠프하면서도 잘 준비를 한 결과가 이제 잘 나온 것 같고 지금 시범 경기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앞으로 또 이어가야죠. 이 시범기의 그 기세를. 파이팅! 파이팅! 바람이 많이 불어져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작을 잘했으니까 시범 경기도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아마 정규 시즌에도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진짜 뭐 근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시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이겨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시즌 준비하는데 좀 더 자신감 있는 이제 상태로 선수들이 개막을 이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낱낱이 보면 주전 선수들은 뭐 시범 경기 때 그렇게 크게 뭐 큰 활약을 한 선수들은 많이 없고 사실 굉장했고요. 근데 뭐 좀 어린 선수들 또 어린 투수들 어린 타자들이 좀 더 기량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주전들이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하고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뭐 그런 건 없고 일단 감독님 코치님들이 너무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좀 하는 게 있다면 그냥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공격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 경기 기간에 좀 잘 된 것 같아서 시즌 때도 좀 그렇게 계속 하자고 이렇게 선수들한테 얘기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시즌은 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저희가 100%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작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즌을 길게 보시고 좀 더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좋은 성적으로 팬들한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봤죠. 아주 좋은 피칭이었고 곽빈 선수, 김태균 선수 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두산 팬 여러분들도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모습을 시즌 때 필드에서 보여드려서 팬 여러분들께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투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이 2월 1일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2024년은 2023년도하고는 다르게 지난해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을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 분명 올 한 해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